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웹패킹을 위한 버프 스위터 활용, 그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버프 스위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기능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확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JS 링크 파인더이고요. JS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내에서 어떤 자바스크립트들이 삽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확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 버전에서만 이거 작동되는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버프 스위터 확장 기능들을 설치할 때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만약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바 환경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인스톨만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옵션 쪽에 보시면은 아예 파이썬이죠, 파이썬. 그래서 파이썬 환경이나 자바 환경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자르 파일들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바에서 파이썬이죠. 자바 파이썬 쪽에 제이슨이라고 하죠. 요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경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이제 뭐 자바 파이썬을 설치해라 라는 구문이 나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인스톨을 해야겠죠. 네, 인스톨을 하시면은 여기에 별도의 이제 탭으로 이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프 JS 링커 파인더라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들을 계속 옮겨갈 때마다 얘는 알아서 자기가 JS 파일들을 링크가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프록시를 잡아놨고요. 제가 몇개 사이트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몇개 사이트들을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사이트들을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자, 네이버 방문하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버프 스위터 쪽에서 이제 계속 반응을 하고 있죠. 네이버만 여러분들 반응했을 그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페이지 링크로 되어 있는 수많은 페이지들을 이렇게 크롤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현재 J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 JS 파일들이 하나가 지금 현재 링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뉴스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증권, 부동산 이제 여러 가지들을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JS 파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뉴스 진도, 진도죠. 뉴스 진도.js, 뭐 뉴스 서비스 요것이 아마 이제 네이버 쪽에서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요 페이지겠죠. JS 파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JS 파일에서 또 불러오는 그런 다양한 어떤 URL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플래시와 관련된 이것들은 AJAX.flash 파일이죠. 플래시가 같은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이 쭉 분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해킹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JS 파일들을 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의해킹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HTML하고 JS 파일에 대한 우회 기법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서버 사이드에 있는 것들도 다 HTML과 그 다음에 그런 XML 파일들 여러 가지로 해석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브라우저로요. 그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일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 JS 파일 내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JS 파일 같은 경우는 동적 페이지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 안에다가 기능들을 구현을 해놓는데, 지금은 이제 JS 파일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뭉탱이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URL 정보에 뭐 history.html, 이거는 뭐 취약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러한 파일 그 디렉토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은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나씩 검사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은 이제 모의해킹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요 JS 파일들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성 코드들이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감염된 어떤 서버가 침투된 사이트다. 그러면은 범죄자가 여기다가 이제 JS 파일, 악의적인 어떤 JS 파일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사용자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요거를 통해서 이제 뭐 경유지들이나 여러 경유지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EX 파일이란 것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면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 코드 배포의 그런 과정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안에 있는 이 JS 파일이란 것이 악의적으로 뭐가 삽입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요것들을 판단할 때도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일부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도, 버프 스위터는 이제 모이킹 관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확장 기능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만약 제가 좀 개발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거를 이제 바이러스 토탈 API나 아니면 메리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그 API를 가져와서 요게 실제 JS 파일에 심어진 그런 URL 정보들이 악의적인 사이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JS 링크 파인더 요것들은 이제 모이킹에서 여러분들이 방문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찍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